김종구 부산은 4년차 된 보증금차 기포 4호동이거든. 지금은 어느 정도 갑니까? 수리해줘. 여기서 4년 됐어. 지금 연쇄 매출이 5만에서 300까지. 이 운영점이 30만원 팔던 거를 150만원, 200만원 지금 팔고 있어.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우리가 치킨 전문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 치킨 전문점만 많이 가봤지? 예. 사실은 우리가 김종구 부산 어묵이 더 유명해. 백호점 가까이 있어, 지금. 점검차, 4년차 된 점포들이 좀 있거든. 사실은 그 앞장의 점주가 너무 모래 점포가 하나 있다고. 진짜 모래서 처음에 이제 150이 나오다가 30만원 파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점주를 바꿔서 다른 분이 이제 사가지고 지금 150, 200 팔아. 점주님이 장사하는 스타일 경영 방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나오고. 뭐가 그래 달라서 가격 그래 차이가 나요? 가보면 되지. 김종구 부산은 뭐 가서 뭐 먹어본 거 있나? 순대하고 없지?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지? 예. 오늘 내가 조금 줄게. 아, 뭐 뭐라고요? 조금 사줄게. 뭐가 달라요? 야, 완전히 틀리지. 너 너무 놀라지 마라. 니 저번에 부산 갔을 때도 작은 거 뭐 아침에 먹는 겁니까? 이런. 니 먹고 엄청 좋아했잖아. 다 맛있긴 했어요. 근데 좀 선입견이 있더라. 야, 이거 맛있다 그러면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 의심병이 이 친구가. 옛날에 그런 분도 있더라. 내가 봤는데. 이거 미국 가는 비행기가 진짜 이제 티켓을 끊었어. 근데 이 양반이 티켓 앞에서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왜 안 들어가? 물어보니까 이 진짜 미국 가나 싶어가지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확인해봐야지. 비행기를 못 타는 그 사람이 일본 가는 걸 수도 있고 하니까. 아, 니도 그런 주이냐? 네, 네 번 다섯 번 확인해. 아,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고 보고 싹 다. 집에서 나오면 가스 밸브 열 번씩 확인하고 막. 아, 진짜로? 네. 김종구 부산 어묵은 이름이 부산 어묵이잖아요. 근데 분식이라면서요. 그럼 거기서 파는 품목이 뭐뭐 있는 거예요? 순대, 떡볶이. 제일 메인 500원짜리 어묵이 진짜 그 생선살이 완전 고급 생선살이거든. 한 개에 500원이에요? 이거 꽃에 꽂혀 있는 거? 지금 벌써 5년차 동안 내가 가격 한 번도 안 올려서 끝까지 500원 갈라고 내가. 진짜 공장도 직접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튀김류, 오징어 튀김, 통새우 튀김, 뒷마리, 고구마 튀김. 보통은 분식이다 하면 떠오르는 게 오뎅이 아니라 떡볶이거든요. 뭐 어묵도 전문점을 토대로 해서 분식을 하는 완전 전문점 색깔이 강하지. 맛이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있는 거지. 약간 오뎅 전문점이다. 그 와중에 분식도 한다. 그렇죠. 4년, 4년, 2년 된 매장 각각 세 군데 찾아가는 2년차, 거고. 4년차 중간 점검 한번 하러 가. 사우동 하시는 사장님은 백성역까지, 일산 백성역까지 두 개를 하고 있지. 부천은 안 가고요? 뭐? 부천은 안 가요? 부천? 응, 부천, 부천. 부천? 응. 야, 부천에 가면 뭐 절에 부처 뭐 이야기하는 줄 알아. 아니, 부처가 뭔 말이에요, 그게. 김포 그러니까, 간다니까 부천 가냐고. 부천? 예, 부천. 부천에 안 가. 다음에 가자고. 아, 다음에. 너 집이 부천이지? 예. 에데이. 그러니까 4년 됐어, 지금 4년 차. 중간 점검만 해보려고 지금 매출 상황하고 4년 전 매출하고 비교도 해보고 사장님도 한번 얼굴도 한번 뵙고. 따라 들어와 봐봐. 예, 가시죠. 얼마이시네. 네. 진짜 튀김 잘했네. 아, 감사합니다. 튀김이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순대는 맨손으로 해가지고 위에 하나, 둘, 셋 뜨거. 더 뜨거우면 터져버려. 한번 해봐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뜨거워라. 그렇지. 왜 자꾸. 야. 깜짝이야. 왜 손을 안 놓나 했네. 떡볶이는 이 금붉은색이 나와야 되거든. 맛있어 보이네요. 그렇지. 종류별로 어묵이 다 있지. 우리가 완전 대표적인 어묵 500원. 이 음원 있죠? 노래 좋지? 예. 김종구 부산 너무 내가 불렀잖아. 레시피가 너무 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매장이 지금 4년차예요. 네네네. 4년차라서 내가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 아시죠? 왜 없는데? 좀 자주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라고 왔어. 아, 네. 최대한 정식 레시피 주신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작기 여기 오픈할 때 한 130, 150 정도 팔았어요. 아, 그래요? 한 4년 전 이야기지.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팝니까? 아, 하루 매출액이? 200 정도. 단골이 무지 많이 생겼다는 거지. 하루에 200이요? 하루에 200. 사장님이 백석에도 지금 두 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 매장 지금 두 개 운영하잖아요. 네네네. 판매는 9시까지 있으니까 김포 4호동이거든. 여기 유명해요. 여기 웬만한 사람 다 알지. 한 4년 되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네네. 단골들도 무지 생겨났고. 어묵이 한 개 500원이더라고요. 요즘 물가에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치그니치 대표적인 메뉴다 보니 직접 뭐 공장에서 지금 생산하는 거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요즘 경기도 불황이고 뭐 힘들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500원 유지합니다. 매장을 4년째 이어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묵집 시작한 지는 4년째 되고 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시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일반 식당들은 나가는 데도 많은데 김종국 부산 어묵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장사 잘 됐는데 나중에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매장 매출이 150 정도 됐었는데 본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레시피를 하니까 지금 200 이상 하고 있거든요. 200 이상이에요? 네네. 제가 백석이도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족들하고 함께해서 매장이 한 4, 5개고요. 제가 운영하는 거로 백석하고 사우하고 2개하고 그다음 그 외에 이제 가족들이 한 3개 정도 하고 있어요. 맛있네요. 그래, 떡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이 맛없으면 안 돼. 떡도 일반 떡이 아니다. 근데 진짜 맞는 거예요? 아니야. 야, 돼지 내장까지 내가 어떻게 만든 거야? 돼지도 키워가지고. 너 진짜. 이거 일반 음식 아니야, 이거. 생선살이 70%야. 장사가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 다른 매장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저희 단관이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 매장이 더 앞으로 더 많이 번창해가지고, 우주에는 많은 손님들이 오늘 쉽게 오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냐고? 예. 길을 딴 길로 들었잖아, 지금 이야기하다가. 여기 내가 여기 왜 온지를 모르겠네, 이거. 말 길게 안 해야지, 이거. 진짜 피곤하네, 이 스타일. 그니까, 어디 가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구례인데, 김포 구례. 여기도 4년 차라고. 오래된 매장만 가네요. 이제 오래된 오니까 이제 한번 더 뭐 들려봐야지. 김종국 부산은 이제 분식 프랜차이즈 특징은 예. 1년 차보다 2년 차가 더 잘 돼. 아까도 사우동도 그렇잖아. 1년보다 2년이 잘 되고, 2년보다 3년이 더 잘 돼. 단골들이 어마어마 생겨. 150에서 한 200 정도 팔아, 지금. 하루 매출이, 일일 매출이. 분식에서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파는 거지. 여기는 조금 특징이 사장님이 거의 안 와. 거의. 뭐 그럼 다 기계가 해요? 아니 기계가 아니고 이제 네. 다른 이제 알바분들이 하는데 직원분들이 장사를 너무 또 잘하더라고. 매출은 뭐 그대로 유지 잘하고 있어 지금. 레시피가 정확할 거야. 가나 안 가나 부심하게 해가지고 잘 되고 있을 거야. 자랑 다 했어요? 다 했어. 이게 뭐 대표님 자랑하는 영상인데 이거? 예. 네. 그렇지 뭐. 뭐 말할 게 없잖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뭐. 있는 그대로 다 자랑한 거니까 뭐 그죠? 화나신 거 같은데? 나? 예, 방금 핸들 통친 거 아니에요? 지금 열받지. 구례점 여기도 4년 됐어 지금. 코로나 시기로 완전 반통. 우리 코로나 얼마나 잘 됐는데 그때 포장이 또 많아가지고 장사 잘 됐어 우리는. 여기 한번 봐보자. 내 목소리잖아. 국물 어묵이 부산 오뎅이 500원. 똑같아? 지금 얼마나 됐지 일하신 거? 1년 오래됐죠? 7개월 됐어요. 그래, 1년 네. 7개월 오래됐어. 이거 벌써 4년 됐어요. 사장님이 바빠가지고 옷을 못 하잖아. 네네. 여기는 진짜 직원분들이 다 해.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사장님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입니까? 한 열흘에 한 번? 그러면은 사장님을 바꿔요. 안 됩니다. 아니, 그분 빼고 이제 사장님 하셔야 되겠다. 사장님한테 뭐 한마디 하실 말씀은? 사장님은요, 책임감이 굉장히 직원을 100% 믿으세요. 저는 직원들 못 믿습니다. 직접 다 해야 돼. 나는 그거 안 되던데. 이게 한 번씩 젖어준다는 거. 한 번씩 젖어주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기는 뭐 튀김 꽃을 다 피워놨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럼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 연체 매출이 150에서 200 정도 뭐 본사에 들어와요. 주말엔 더 많이 하는데 한 300까지도 갑니다. 아, 진짜로? 겨울에. 1년째보다 2년째가 더 잘 되잖아. 네, 맞아요. 2년보다 3년째가 더 잘 돼. 단골도 확보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꾸준하게 돼. 노래가 너무 대표님이 짱이세요. 아, 좀 네. 부담스럽지 않아요? 친구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손님들 네. 막 밀려들어갖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네. 수고하세요. 네. 갑니다. 갑니다. 네. 네. 손님 보시고. 대표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 가는 거예요? 김포에 오늘 다 노는데 여기는 이제 한 2년 차 이제 되는데 운양동이라고 좀 사연이 좀 있지. 그분이 먼저 여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예상 매출액을 130만 원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오픈을 했었거든. 그분들이 장사를 너무 많이 못했어. 손님들한테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본사에 전화 많이 왔었어. 그 레시피도 완전히 뭐 완전히 틀려.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팀도 가서 했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30만 원 팔던 가게야. 지금 하고 있는 분한테 30만 원 지금 현재 파는데 120만 원 정도 예상 매출이 올라오는 자리가 맞는데 이거 사실납니까? 이분이 산 거야. 지금 150에서 200 팔아. 30만 원 팔던 매출을 150에서 200 정도 지금 현재 팔고 있으니 매장은 완전 살린 거잖아. 가맹점 사장님들 중에서 운영점 사장님 제일 고마워. 나는 사장님들이 장사를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아무리 상권이 좋고 해도 매장 점주님들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상권을 죽일 수도 있대.
이렇게까지 이게 변화할 수 있는지 나도 진짜 너무 좀 놀랬지. 어묵 하나 먹으러 왔는데 불친절하면 어묵 먹고 싶겠나?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안 먹어? 떡볶이에 국물 좀 더 주세요 하는데 아 국물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무안하겠냐고 손님 입장에서. 한판 붙어보고 안 오지 그냥. 불친절하게 손님들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피디는 뭐 요식업 이런 거 하나 하면은 뭐 자신 있겠나? 아 제가 하면 다 끝장나죠. 손님들한테 말 대꾸 엄청 할 것 같아. 이거 운양점이잖아 운양. 30만 원 팔던 거를 지금 150만 원, 200만 원 지금 팔고 있어. 정주님이 능력이 대단한 거지. 얼굴 오랜만에 한번 보려고. 네, 오랜만입니다. 김종국 부산 어묵의 전용류. 오. 우리가 이렇게 신경 많이 써요. 무슨 기름인데 이거? 식용유를 안 씁니다. 혈관, 동맥경화 이런 게 좋은 게 옥수수유예요. 우리는 옥수수유만 써. 상당히 비싸지만 음식 퀄리티 때문에 옥수수유를 쓴다. 고소하면서 혈관 건강에도 좋지. 이거 하루에 한 급씩 먹어도 좋아. 한통 줄까? 점주님과 다른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서. 사장님이 이제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과 어떻게 하면 더 손님들한테 정성을 다할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워요. 그냥 사장님 마인드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랫동안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처음 인수를 할 때 30만 원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내가 볼 때는 예상해 주는 게 120 정도는 오른다. 좀 고생을 해 올릴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내가 합격이 된 거지. 이 매장이 약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이 1년이 넘었네 그죠? 네. 언제부터 올라왔습니까? 몇 개월 고생했습니까? 6개월. 6개월 동안 지금 맞아요. 얼마 정도 팔았어요? 지금 180, 200 합니까?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진짜 기적입니다. 네, 근데 그만큼 사장님이 고생을 엄청 한 거야. 인수하고 나서 한 달, 두 달은 손님들한테 조금의 그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분위기가 바뀌었고. 장사를 어디 이 하기 전에 뭐 해봤어요? 처음이야? 저는 이거? 25년 병원 생활했던 사람이. 병원? 네, 간호사로. 간호사였었습니까? 네. 일매출도 많이 올렸고 해내셨잖아요. 네. 어떤 생각으로? 인수하는데 좀 수결이 걸리더라도 일단 살려내야지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5천에 300이 넘는 거를 걸리고 1,500만 원을 인수한 사람은 나는 없다고 보지. 30이면 분리금이 왜 있는 거예요 그때? 시설비. 분위기가 틀려. 분위기가 완전 맛집 포스가 그대로 나와요.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본사에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대표님 귀찮게 하고 직원분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떡볶이 농도가 더 맛있냐, 순대는 더 특별히 또 더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냐라는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주는 팁대로 그대로 했어요. 저도 제 생각대로도 해보기도 했어요. 중간중간에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결국엔 본사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지없이 레시피대로 가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한다면 저는 먹는 걸로 사람들한테 기쁨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특히 어르신들, 매장에 지팡이 들고 오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친절히 제 부모님처럼 앉아 계시라 하고 국물 정말 다 갖다 드리고 조심히 마시라고 배우까지 하고 밥과도 그건 꼭 그냥 잊지 않고 어린아이들 손이 울릴까봐 국물 꼭 입어가지고 떠줄게 하면서 떠다주고 학교 끝나고 가면 한 3시 정도 애들이 끝나요. 많은 애들이 가면서 손님한테 하세요 꼭 인사하고 가요. 그거 보면서 저도 손님들한테 감동받는 부분들이 많아요. 작년에 마침 또 교통사고가 3번이 난 거예요. 나오면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계속 그냥 달려왔어요. 맛있는 진짜 이런 생각으로 본사에 바라는 점이라고 대표님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애정 갖고